들어가요? 목소리 들어가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는 문은 뒤쪽에 있고요. 안전하게 나. 비상시에는 이런 거안 하나? 네, 여러분 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좀 부담스러운데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많이 와주셨군요. 에이, 여기 머리 조심해야 된대요. 그 정도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뭐야? 이게 뭐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아, 네, 가사구나. 근데 좀 진짜 부담스러운데요, 여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을까요? 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그 영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맞아요. 오늘 좀 유난 떨러 왔어요. 네. 아, 오늘 이게 또 위버스에 또 생중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은 아닌데 제가 맞아요? 아, 사실 그런 거죠. 뭐 그냥 이거 명분 삼아서 여러분들 한번더 보고. 예, 여러분들 볼 기회가 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회사 직원분들이 제 다큐를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 여기 몇명좀 왔으면 좋겠는데 태용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여러분들이 오신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말고요. 우리 멤버들이에요, 멤버들. 아, 여기 오신다고요? 생중계 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거기 계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 태혁이 할 때도 저 갔었으니까. 태혁이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쁜 관계로. 오늘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괜찮습니까? 아, 되게 좋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오늘 대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대본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앨범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공개했는데 아미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뭐가 감동이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같이 봤잖아요. 막 감동적이지 않던데? 울었다고요? 저는 울 만한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저는 고생한 게 편지 아 얼굴에 울었어요. 많이 붓긴 했어요, 그때. 저도 보면서 약간 슬프긴 하더라고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표정은 어떤지 알아요?
엄청 웃으면서 아니야 이러고 네, 아우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왜 더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어디서 배우시... 뭐야 이거? 아무튼 아니 이 옷이 오늘 예쁜 거예요. 예쁘죠? 근데 이게 좀 까슬까슬한 거예요. 근데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는 자리인데 또 예쁜 거 입고 와야죠, 그죠? 그래서 한 겹을 더 입었어요, 안에. 아, 이게 이런 반응을 할건 아닌데. 되게 저를 아이같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멘트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영화를 같이 본다 생각하니 작업할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아, 나긴 했어요. 이게 좀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네, 그때 네,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짜주셨는데. 보자.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려고 제가 또 약간의 좀 관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갸름해졌죠. 근데 그렇게 관리하다가 어제 못 참고 라면을 저녁에 그래서 붓기를 빼기 위해서 오늘 9시에 일어나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민스 프로덕션 다이어리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긴 아미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네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위에 있는 순서부터 보드판을 뒤집고 질문하기. 어떤 거? 이건가? 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진행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래요. 뭐 어떻게 읽으라고? 위에부터 진행을 한번 해주시네. 네, 읽어볼게요. 영화를 보고 나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가 있었어요. 이건 흔한 나의 스토리. 이게 그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왜요? 제 이야기니까요? 엄청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지민의 흔한 스토리는 뭔지 공유해 주신다면? 사실 요즘에는 딱히 막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어막 일상을 얘기해 주지 못했던 게막 공유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운동하고 레슨 받고 일 조금 하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뭔가를 할것 같은데.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별거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요즘에 또 제가 최근에 또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롤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티어가 궁금해요? 브론즈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못해요. 같이 안 해줘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최근에 있었던 흔한 스토리는 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아유, 착해라. 작업의 모습을
아, 머리색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검은색 머리를 오래 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계속 질리다가 탈색해보고 싶다가 탈색하면 또 검은 머리 하고 싶고.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우,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맨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어떻게 참았어요? 저기 뒤에 분들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겠네. 나중에 한번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앞에서는 너무 싫다는데요? 죄송합니다. 싸움 붙이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너무 재밌다. 네, 작업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되니 알게 된 나의 버릇이 있을까요? 아,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좀 돌아요. 근데 그게 막 심각할 정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큐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좀 집에서 고민이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전화할 때도 걸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누구냐, 방금? 그런 것 같아. 누구야? 화가 나려고 그랬어요, 잠깐. 장난이에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곡 작업할 때 제일 재밌었는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와,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나오지만 그 페이스 오프가 첫 번째 곡이잖아요. 이 순서대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라이크 크레이지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신나는 곡, 왜냐하면 이 다음에 저의 스토리는 약간 술도 좀 마시고 맨날 이렇게는 놀고 하던 그 정신 나간 시절을 이게 곡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술을 마시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막 비트도 신나고 막야 미쳤다 막와 다음날 일어나니까 머리만 엄청 아파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회사로 왔는데 다 암묵적으로 알아요. 이건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루가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이번 작업할 때다 재밌었어요. Like Crazy 비트를 이제 피디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도 이거는 타이틀이다 끝났다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했었고 질문이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 언론 작업할 때는 조금 힘들어 보였는데 어떤 점이 잘안 풀리셨나요? 이게 가사 쓰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죠? 남준영이 와가지고 여기 다안 나왔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자세도 기억나요. 이렇게 봐요. 이거 뭔지 알죠? 턱 살짝 나와가지고 보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것 같아. 뭐 이런데. 전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괜찮은데? 야, 이거다 할줄 알았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것 같아. 근데 결국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한 줄로는 요약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랬는데. 네명다 침묵. 서로 눈치 엄청 봐요. 그리고 형이 한 1시간 정도 노래 듣고 아, 여기 부분 좋은 것 같다 막 이러다가 가셨어요. 가고 나서 네 명도 계속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로 가사 쓰는 게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이라는 곡은 제가 그래도 이 앨범에 나오는 제 옛날 그 상황에서 제일 그래도 힘들던 시절을
표현을 한 거라 뭔가 계속 그때를 떠올리고 그거를 글로 적어내야 되니까 좀 힘듦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까지는 아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유난떨로 온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않으시길. 어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 지민입니다. 제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뭐라고요? 젠지요? 아, 젠틀한 지민. 여러분들 다 보셨구나. 누가 해주셨더라? 탈 쓰신 분이 해주셨었던 건가? 미안하다. 미안해요. 초록색 가디건. 맞아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이 가사 없는 데모 작업을 할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숲다뚜루다라, 똥파리라, 똥파리라는 말은 안 썼는데 제가 등 스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민은 음악 작업할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나요? 저는 막 뭐랄까 뭔가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옹알이, 옹알이. 누구예요? 잘한다. 나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옹알이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암튼 라이크 크레이지 작업할 때 바로 영화를 추천해 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또 추천해 주세요. 요즘 영화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노트북이요? 맞아, 그게 또 시즌이 있다고. 계속 보면은 이제 저 다음에 뭐 하는지 아는데. 에휴. 뭔지 알죠? 예전 애들, 와, 참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 와,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아미 여러분들이랑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짧네. 이거 마지막이에요. 뭘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새로운 도전의 모습도 보였는데,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거를 얘기해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냥 앨범이란 걸 만들어보는 걸 해봤는데, 참 뭐랄까, 앨범과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닌 걸 알아서, 뭔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또 재밌는 거 많이 만들 테니까 그냥 기대만 많이 해주시면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볼게요. 제가 느끼는 거, 뭐 제가 생각했던 거, 항상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니까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곧 나올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뭐 끝났는데 뭐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요? 콘서트 여러분들, 제가 우리 윤기영 콘서트 보고 너무 멋있었잖아요. 느낀 것도 많고, 저도 형들처럼 진짜 노래를 많이 내야 할수 있겠죠? 노래가 없는데 콘서트를 내 곡만 계속 돌릴 순 없잖아요. 괜찮아요? 2시간 동안 내 곡만 돌려요? 불러주신다고요?
아, 그것도 너무 좋은데. 뭔가. 아, 그냥 그 장소를 빌려서 그냥 걸어 다녀요. 그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공연이 아니잖아요. 방금 콘서트 이렇게 해놓고 걸어만 다녀. 현대무용. 아, 근데 사실 이 현대무용도 참 저의 입장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무용도 막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분명히 뭐,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애매하니까 제가 언젠가 뭔가 그런 콘서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분명히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무용도 조금 하고 약간 노출도 좀 해주고 그쵸? 노래도 좀 불러주고 좀 살도 좀 빼어가지고 좀 예쁜 거 탈색도 좀 하고 그런 거다 제가 꽉꽉 채워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제가 노래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도 언젠가 콘서트라는 걸할수 있지 않을까. 넓은 데서요? 여러분 그냥 다 회사로 입사하는 게 어때요?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냥 아미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좋다. 되게 팬들의 그 마음을 바로바로 이 피드백이 가능한 부서.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방석 PD 팀 이사장님이죠. 누가 사장이겠냐? 네, 뭐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다음 질문이요.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한데. 아, 네. 더 예뻐지도록 여러분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먹겠습니다. 비법이요? 여러분들의 콩깍지를 오랫동안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얘기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히 네. 너무 좋은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라고요? 어떤 맛인데요? 네, 그러면은 아직 멘트가 더 있으니까 좀더 해볼게요. 아, 여기 내용이 여기도 있네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안 됐어요? 또 어떤 궁금함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제일 재밌는 뭐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직캠이요? 제일 좋아하는 챌린지요? 챌린지를 해달라고요? 결국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고 싶은 거였네요. 계속 제일 좋아하는 거뭐 다. 챌린지 그거 막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있잖아요. 정말 주문 제작이 잘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 제가 원하는 걸 딱딱 얘기하면 해주시는데 고생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가서 이제
이거 끝나고 가서 또 그거 뭔가 또 해볼 거거든요. 스포요? 아직 노래도 안 정해가지고 미안해요. 여기서 뭔가 준비했으면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그쵸? 어? 귀미채리요? 그거 다 까먹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노래가 뭐였더라? 사빠뚜비두바 이거 뭐였지? 네, 뭐 이거 이거인데. 아 여러분들 그럼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거 맞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맞다 맞는 걸로. 한번더 하라고요? 자, 한번더 가자. 메차카와이?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신인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 맘대로 하는 신인 가수 없잖아요.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증은 좀 해결되셨나요? 아직도 안 되셨어요? 아, 몰라요, 그러면은. 이 담을 게 있단 말이에요. 지민스 프로덕션 다이어리 특별 상영회인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페이스의 히든 트랙 수록곡이죠. 편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제게는 아미 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의 답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게 이건가 보다. 오늘 집을 못 가겠는데? 누가 안 간다고 하셨어요?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여기 직원분들이랑 같이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걸 위치를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까? 아, 그렇네. 저도 이제 두살 되면 서른인데 점점 아이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아 맞아 맞아 이제 저 이제 생일 지났으니까 28이네요. 5살이요? 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해주고 싶어 사랑해. 아 이게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신 건가?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 흔하지 않지만 아 뭐지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요 어떤 말 해야 할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더 많이 사랑한다는 그말 흔하지 않... 그쵸?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해주고 싶어 사랑해. 어렵네요. 네. 다음 거 해볼게요. 와, 이걸 다 불러야 되는 거잖아. 아니, 저기도 있잖아. 이거 언제 다 부르는 거야, 이거? 집에 가지 마요. 근데 제가 이거 끝나고 전 집을 가지 않아요. 어디 갈것 같아요? 제 회사 갈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요? 회식을 하자고요? 와, 제가 여러분들 한 잔씩 따라드리면 저는 오늘 그냥 바닥에 그냥 기어서 그냥 가겠다, 그냥. 흑장미? 흑장미 많긴 하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 혹시 그 미성년자분도 계시나요? 술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도 있는데 참가? 언니들이 돼서 말이야. 주스? 그 앞에서 내가 행패를 부릴 순 없잖아요. 이 생중계도 되고 있는데 자꾸 술 얘기 시키지 마세요. 네. 네, 이게 보니까 자 볼게요. 언제 다 지고? 골라요, 제가? 고마워요. 일단 다음 거한 번만 읽어볼게요. 오. 재밌다, 그죠? 아니, 한국말인데요? 한국말인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도 상상이 안 가는데 자 읽어볼게요. 어떤 말 해올지 또 어떻게 전해올지 기대가 되네요. 절대 변하지 말아요. 가볍지 않아요. 같은 마음인걸요. 아, 뒤에는 되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어떤 말을 해올지 또 어떻게 전해올지 기대가 되네요.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같은 마음인걸요. 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멈춰주세요. 멈춰. 일단 해볼까요? 아무거나 또 영어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등지지 말라 했지. 아, 거의 안 보여? 아, 어렵다. 시간 관계상 세네 개만 부탁드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야유는 저쪽으로. 와, 죄송합니다. 네, 영어. 조용. 제가 이거 말고 여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에? 아, 뒤에도 있구나. 여기만 하면 좀 아쉽긴 하다, 그죠? 아마 내 거는 저기 있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인 건가? 가벼워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대화법인 건데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남자 같다.
이거는 알겠죠? 자, 나 영어 해보고 싶다, 영어. 한국말로 하자. 아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읽어. Are there words enough to say?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글씨가 나쁜 거야, 그지? 아, 여기 있다. 아, 이게 글씨 예쁜 거 있다. 좀 쉬워 보인다, 이거. How do I say what words do I use to? 자, 해볼게요. 어떤 게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어떨지 말이에요. 어때? 이거 괜찮아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이건가?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닌데 이게 아니야. 아, 나 미안하다. 너무 이거 해주고 싶은데. 더러 해주기만 하네요. 할 수가 있잖아. 아, 모르겠다. 이게 너무 어렵다. 와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거 주인 누구예요, 이거? 여기 계시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여기 아까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무례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불러보라고 한건좀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한두 개만 더 해보고 딱 갈까요? 이 정도 아야. 지금 태영 씨가 위버스에 들어와 있어서 언급 태영이 들어왔대요. 와. 우리 모두는 너가 오면 완전 환영이야. 너가 오면 이거 다 치우고 비크닉으로 다시 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 다시 여기서 탁구 치고 그 초록색 가디건 오시고 심슨 오시고 예. 지크닉? 진짜 이름이 좀 아쉽다. 그것밖에 안 돼요. 민크닉? 그것도 진짜 좀 아쉽다. 찜크닉? 그 찜크닉 괜찮네. 아무튼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자, 그냥 제가 봤을 때, 와, 이거는 봐봐요. 봐봐요. 엄청 길어요. 가사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편지 쓸게요. 지민 오빠.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편지 쓸게요, 지민 오빠. 제가 울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옆에서 줘서 너무 고마워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참 너무 이렇게 길게 편지 써주신 분들도 계세요. 예, 영어도 있는데 I will always by your side. 그 뒤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와우! What? I love you all. Thank you. 어, I want to improve English skill, but
I'm sorry. Thank you.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없니? 다, 그 말은 너무 예쁜데, 부르기가 어렵다. 어떤 표현도 또 어떤 말도 제 마음을 다 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할게요. 제 가수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말이 진짜 예쁘네. 어떤 표현도 또 어떤 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마음을 다 전하기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할게요. 제 가수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다 고맙고 이거는 제가 수고란다. 제가 다 모조리 몽땅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위치만 하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의견이 통합이 되면 이제 맨 앞에 분이 이제 의견 모아가지고 저한테 얘기. 아, 라이브에서 하자고? 아, 라이브에서 이거 읽는 거를 한번 보자고? 괜찮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져가서 제가 회사에서 라이브 할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네. 언제? 너 이렇게 나 귀찮게 굴 거야? 네? 약속이요? 아, 근데 제 손가락이 너무 짧아요. 날짜는 제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왜요? 네, 아무튼 네, 일단 뭐가 뒤에 또 있는지 한번 확인부터 좀 할게요. 아니, 방금 했던 멘트 드렸어요. 뭐 다시 해드려요, 멘트? 편지에 답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소감이네요. 아, 이거에 대한 소감. 네. 역시 저희는 항상 쌍방통행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맞네. 이거 말잘 적었네. 우리는 쌍방통행 이런 것보다 이럴 때 남준영이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평행 이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약간 대본이 아쉬웠다는 얘기를 지금 전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민스 프로덕션 다이어리 스페셜 토크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몇분 정도 더 있을 수 있어요? 20분? 20분 정도만 좀만 놀다 갈까, 그러면은? 10분 얘기하고, 우리 10분은 제가 여러분들 만나니까 필카 찍으려고 사진기 가져왔어요. 그거 우리 같이 한장 찍으면은 내가 나중에 그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줄 거예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할래요, 10분 동안? 토크, 저의 토크. 좋아요. 뭐. 안 하고 있던데요? 그냥 군대 갔잖아요. 예. 아, 군대에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그럼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사실 윤경도 생각보다 저를 부려먹었기 때문에. 저도 윤경을 한번 부릴 수 있지 않나. 근데 윤경이 여러분도 의아할 수 있지만 윤경이랑 참 요즘에 연락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조금
안 힘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열심히 힘내고 있고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두 우리 멤버 모두가 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맨날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자주 안 보이고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참 맨날 한탄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슈가 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윤경이랑 이제 형 군에 들어가기 전에 둘이서 소주 주스야, 주스 알겠지? 오빠 주스 마신 거 알겠지? 그 핸드폰 내려. 거기 녹화되고 있잖아. 내가 소주 얘기한 거. 이럴 수가. 아무튼 주스? 아우 주스 많이 마셨지. 어? 아뭐 있어. 빨뚜. 아유 이 언니들 어떡하냐. 왼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아무튼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했었던 게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도. 예, 아 그리고 어쨌든 오늘이 앨범 얘기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 앨범 다큐에 관한 얘기를 하러 온 건데 결국 이제 앨범을 제작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앨범 제작 후에 결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 말,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점이 있었다면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 개인사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인간관계가 참 살아가면서 가장 제일 힘들고 괴로운 일 중에 하나면서 또 제일 감사하고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힘듦을 앨범에 담은 거였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힘들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혼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그냥 나 지금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데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즐겁게 잘 있다가도 그냥 주스를 먹고 기분 좋게 있다가도 막 울고 그랬던 적이 꽤 있어요. 잘안 울거든요. 옛날에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겠지만 좀 많이 변하면서 좀잘안 울었는데 예, 막 울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꼭 누군가든 뭐 정할 데 없다 그러면 위버스에 남겨주시면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 혼자서 다 보기는 힘들고 예, 그런 표현할 곳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사실 가족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 가족한테 말하기 참 힘든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친구였다가 친구가 아니게 되는 순간들도 참 많고 어디든 뭐 그런 마음 풀 곳이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작 과정에서 예 그게 다고 아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같이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뭔가 그냥 항상 느껴요. 아 아직도 어른이 되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과정에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앞으로도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시면은 서로 우리 앞으로 또 오래오래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예. 80살이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유전자, 뇌과학, 뭐 약간 이런 것들 막 찾아보는데 80살 될것 같아. 뭔가 80살에 그 춤도 내가 몇 살까지 출수 있을까 지금 고민해 보면은 앉아서 해요? 앉아서 노래만 불러도 돼요? 80살에 달방을 추라고요? 오늘 이름이랑 다 적어서 우리 의전팀 형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죽었다. 80살에 추나 안 추나 내가 본다. 아무튼을 많이 쓰네. 아무튼 제 말버릇이 원래 그래요. 제 말버릇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같아요. 하머는 뭐는 마? 제가 마 이래요. 아, 전국에 사투리 써줘요. 저 이제 완전 못 써요. 사투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바보네. 완전 지방 사람이죠? 누구야 방금? 완전 표준한데 이거. 지금 웃고 있는 아닌데 누구야? 너도 이름 적고 가라. 네. 아무튼 아 재밌다 그죠? 아 사실 조금 떨었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혼자 들어오니까 떨었어요? 여러분들 또 떨었어요? 오자마자 장난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떨었다고? 근데 역시 우리는 만나야 재밌다 그죠? 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미팅이요? 근데 제가 요즘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약속이 아니고요. 강요 당한 건데. 아, 지금 심도 있게 그 지금 그 확인 중에 있으니까 안될 수도 있다는 점. 네? 아, 잠깐만. 태영이가 여기 왔어야 되는 게다 던져놓고 정작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얘기 없는 거 알아요? 뭐 노래를 만들자 혹은 뭐 뭐라도 러닝맨도 그렇고. 네?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분명히 속옷만 입고 있겠지만 이러면서 가고 싶대 씻지도 않고 아니야? 미안하다. 전화 연결이요? 아, 저는 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만날 때 핸드폰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정말 빌려진 제가 그 정도로 제 친구의 번호를 팔것 같습니까? 번호 지우면 된다고요? 뭔가 복구시킬 것 같아. 안 돼. 2분 뒤에 사진 찍겠습니다.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새벽에 PM들하고 연락했었는데 그 탑셀링 곡에 후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 후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다 예뻐해 주시고 너무 제거 좋아해 주시고 이런 거 아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 많이 해 주고 싶으니까 아, 맨날 기대만 많이 하라고. 아이씨.
뭐 아니 잘은 하려고 잘 하고 있고요. 예, 더 잘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고. 그래, 오케이, 나 천재, 오케이, 땡큐. 저 멋있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뒤에도 가주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안 나오잖아요. 뭔가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갈 텐데. 아, 여러분, 밑에서 찍어야 된다고 하네요. 안 보이니까. 오케이. 빠른 수긍? 오케이.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여기서 피부 수정 뭔데요? 아니 그냥 찍을까? 아, 아, 네? 제 여기 지정된 자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포즈? 잠깐, 이거 먼저 찍고 할까요? 여기 올라와 계시니까. 자.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말고요. 선생님, 잘 보입니까? 예. 내 거. 뭐야? 그치, 우리는 흔한 스토리가 아니지. 나 사랑한다. 사랑해용. 한번더 줄게요. 아, 나이스. 이건 특별한 우리의 스토리. 와,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 대본인 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맨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이 정도 되니까 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본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본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대본 어떻게 썼나요? 봐봐요. 와, 언제 바꿔서 자유대답이라고 적었네? 겁나 크게 자유대답.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포즈, 엔딩 멘트, 그리고 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쭤볼게요.
자, 이쪽 갔다 올게요. 좋다, 좋다, 좋다. 너몇 살이야? 몇 살이야? 너 몇 살이게 물어보지 마. 한 14살? 13살? 그냥 그렇게 해봤어. 왜 이렇게 놀래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안에 티 입었어요? 예? 네. 네? 안에 거 보여달라고요? 바지 풀렸다고요? 아, 이거요? 모른 척좀 해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웃기죠? 우리 아미들이 그래요. 아, 그 뭐야? 그쪽으로 퇴장해 달라고요? 저 어디로 퇴장해요? 나할 때? 아, 그쪽이에요? 저기로 가라는데요? 그래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된대. 아, 자. 우리 또 수긍은 또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요? 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자리에서 안 일어날 거죠?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게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아, 재밌다. 편지요? 어디 불러줄까요? 다 불러달라고요? 첫 소절 원래 거 불러볼까, 그러면은? 어떤 말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할지. 뭐야 이거? 뭐야? 서툴기만 하네요. 춤도 춰줘요? 뻔하단 걸 알지만 가볍지 않도록 이 말을 전할게요. 네. 네? 라이크 크레이지 해달라고요? 싫어요. 네. 세미프리 해달라고요? 여기서요? 아휴, 우리 아미들 언제 철들라나? 자, 이제 저 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은 여기도 문을 닫아야 될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그냥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이 순간이 매일매일 새롭고 소중합니다. 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더 오래오래 재밌는 거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곡을 열심히 만들어서 언젠가는 콘서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いつ 들고 Baby, don't I don't
네, 여러분, 저희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셔서 나가실 때 다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